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이번 주 벌써 5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5월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결국 FOMC가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번 주에 FOMC가 열리고 국내 시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나 물가지표라든지 혹은 이 GDP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불안함 속에서도 기술주들의 호실적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함 두 가지를 안고 있는 시장인데요. 과연 개별 종목들이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이번 주에도 꼭 개별적인 실적 체크해보시고요. 이번 주에 FOMC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주 후반에 발표될 고용지표들까지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닝쇼 간밤에 또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바로 GDP Now 수치를 보실 텐데요. 애틀랜타 연은이 GDP 성장률 전망치가 1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에 따르면 GDP Now 모델로 예측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는 3.9%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속보치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1.6%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거의 1.1%포인트 GDP 나우에서 추정한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예상보다는 미국 경제가 현재는 강하지 않다라는 지표로 해석이 되기도 했었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 경기가 좀 차갑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며 시장이 충격을 한 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음 GDP Now 업데이트는 5월 1일쯤에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GDP Now 수치와 실제로 발표되고 있는 속보치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GDP Now 수치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에 이 확정치까지도 함께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예상했던 대로 구글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관련된 디지털 광고 쪽의 주가들이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CNBC 측의 분석을 보시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지난 2년간의 부진을 딛고 회복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인 2022년과 감원과 비용삭감으로 정의되는 2023년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는 디지털 광고 회사들이 건강한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메타나 스냅 그리고 구글까지 모두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2년 동안 달성할 수 없었던 수익 성장률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주로 광고 사업 전반의 개선이 되면서 호실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실적을 발표했던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1분기 매출액이 365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27% 성장했는데요. 2021년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률이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봤을 때 2년 전에 암흑기였던 메타는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면서 핵심을 지켜낸 메타에 대해서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함께 짚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2022년에는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애플의 iOS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서 이 광고를 이용한 이용자의 공략이 사실상 막히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2022년에 단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에 재투자를 했고 이 시스템을 재구성하면서 결국에는 2023년까지 주가가 3배 정도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나 1분기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유튜브 광고 수익은 무려 같은 기간 21% 증가한 8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전체의 매출이 15% 늘어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 마찬가지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구글 검색과 유튜브 내 성장 가속화를 시티그룹 측에서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광고 환경들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도에서 보여줬던 저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10% 정도 알파벳이 상승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주말 중에도 스냅과 관련된 이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스냅이 1분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전년 대비 매출이 21%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결국에 주가 역시나 27% 정도 급등으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한번 올해에는 성장하면서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토파일럿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아챌 수 있었던 위험들과 관련해서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충돌 사고의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오토파일럿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시스템을 과도하게 신뢰한 운전자들이 주의를 게을리해 피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지 못한 채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이 관련된 사고가 4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도 14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해 이와 관련돼서 사상 최대 리콜을 시행하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해결됐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점을 제기했는데요. 테슬라가 당시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리콜을 끝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테슬라는 2012년 이후에 생산된 모델 X나 S, Y, 그리고 3, 그리고 사이버트럭까지의 모델에 대해서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한 바가 있었는데요. 테슬라 역시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새 안전장치를 덧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는 하락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주말 중에 이 중국과 관련된 자율주행 소식이 또 나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마켓콕 헤드라인에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금요일 시장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